예, KBS 예, 예. 쿨 FM 예, 김연의 볼륨을 높여요? 예, 4부입니다. 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잘안 되네요. 자, 제가 로꼬 씨랑 7개월 만에 만났는데, 이게 그래도 연습을 했던 거예요. 정말 민망하지만, 제가 우원재 씨 앞에서도 랩을 짧게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평가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 목소리가 좋으시네요. 이렇게 한마디 하셨거든요. 그럼 진짜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친구가? 목소리는 좋았겠죠. 아, 네. 그런가요? 못한 걸 돌려말한 거 아, 아닐까요? 방금 생각했는데, 네. 예할때 어색하시면 네. 약간 치어라고 있어요, 치어. 치요? 예, 치어 하시면 약간 덜 어색하실 거예요. 야, 치어. 약간, 아, 죄송합니다. 너무 어려워요. 치어, 예. 치요. 네. 좀 약간, 제가 하면 약간 할머니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저거 치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한 번만 다시. 네. 치어. 근데 그게. 저도 어색하네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네. 그거 무슨 뜻이에요? 치우라는 뜻 같네요. 아. 지금 무슨 뜻이지, 이게? 약간 그냥, 뭐, 그냥, 약간 네. 그런 것도 있어요. 지혜를 부르는 거죠, 지혜. 아. 지혜야. 지혜야. 오늘 왜 이렇게 재밌죠? 오늘 유난 재밌으시네요, 로크 씨가. 지혜야. 네, 지혜를 부르면 됩니다. 네, 지혜야. 지혜야. 덜 예보다는 지혜야. 아니, 근데 정말 너무 중심을 잘 잡으시고 이렇게 웃겨주시니까 네, 너무 웃기네요. 가지시길 바라고요. 김성경 님이 모든 팬분들의 마음을 대변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냥 로꼬 씨가 나타나면 좋겠네요 하셨어요. 아, 네. 그러면 저기 콘서트 오시면 되겠네요. 맞아요. 그럼 제가 되죠. 5월 5일 날 네. 단독 콘서트를 하거든요. 어린이날 콘서트 하신대요, 여러분. 단독입니다, 무려. 네, 그때 오시면 제가 나타나 보겠습니다. 네. 히야, 치야. 지혜야. 우와, 나 된다. 된것 같아. 지혜야. 친구분 중에 지혜 씨 있으시잖아요. 네, 네, 있죠. 부르시면 됩니다. 네. 지혜야. 약간 호흡을 섞지 않아도, 굳이 섞지 않아도, 그냥 지혜를 부르면 되네요. 지혜야. 이건 안 되겠죠? 그것도 매력 있는데요. 지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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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